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통 만들어가지고, 자, 어떻게 잘 만들었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통을 놨습니다. 바위 밑에고요. 저렇게 양지 마른 곳, 햇빛이 딱 들어옵니다. 양지 마른 곳이고요. 햇빛이 딱 들어옵니다.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어요. 자, 여러분들 설날 잘 지내셨나요? 이제 설날 끝나자마자 이렇게 산에 올라왔습니다. 또 2월달에 한참 바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월달 안에 벌통을 모두 놓을 예정입니다. 3월달에는 좀 바빠가지고, 개인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미리미리 2월달 제가 좀 한가합니다. 농번기라서 이때 좀 벌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통을 놓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벌 많이 받아가지고 꿀 좀 많이 따보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벌통 설치했고요. 5시 되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쌀쌀합니다, 지금. 지금 막 입이 얼어가지고 손도 얼고 지금 뭐 영상을 잘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설통이 한 4km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뭐 말이 벌통이지. 먼저 극한 혹한기 훈련했습니다. 여기다 산꼭대기, 여기 비알, 여기 보십시오. 비알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야산인데도 이게 높은 산도 아닌데도 이 집 갖고 올라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설통 놓는 게 아무나 놓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체력이 받쳐줘야 벌집을 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이 안 되면 이 설통 놓는 것도 놓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겨울산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영상을 제가 짧게 찍어가지고 설날 전에 남겼는데, 영상을 좀 삭제했어요.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삭제했고, 다시 이번에 오늘 벌통 설치한 거 영상 남기려고 이렇게 산에 올랐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지금, 말을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지금, 침도 차고, 온몸이 지금 꽁꽁 얼었습니다, 지금. 아이고야.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자, 이렇게. 이거는 작년에 만든 벌집인데요. 저쪽에 일로 옮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 안 들어오라고 자루를 막아놨습니다. 이게 또 저만의 아이템이구나. 이렇게 바위 밑에 벌통 놨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아침 7시부터 지금 5시죠. 5시까지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양지 마른 곳이고요. 저 아래 제가 작년에죠. 벌통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아주 이쪽으로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큰 것들이 있네요. 숨은 명당 자리입니다. 숨은 명당 자리고요. 여기도 저기 아까 위에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죠? 거기 누가 벌집을 예전에 놨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올라와가지고 시간 날 때 올라왔는데 이게 설통 자리가 있네요. 바로 위에. 그러니까 등장 밑이 어둡다고 했는데 찾아보면 이 설통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저쪽 길 건너에 엄청난 바위산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 지금 자재를 몇 개 갖다 놨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영상을 내가 한번 남기겠습니다. 거기는 진짜 절벽인데, 절벽. 바위가 엄청나게 크고요. 절벽산입니다, 절벽산. 영상에 남겨보겠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낙엽이 져가지고 문하고 이게 얼어가지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미끄럽고 다음편은 이거 다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함부로 산에 오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에 한 20년 넘게 산을 탈 수 있는 분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초보자들은 절대 산으로 올리지 마세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한 두 번 넘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낙엽하고 눈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게 설산에 이게 토종물 때문에 여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거의 보통 4월달이나 그때 움직이는데 올해는 이제 빨리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왕이면 설치를 빨리 해서 3, 4월달 또 그때 또 예초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벌통 옆에 풀 같은 거 난 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또 벌통 놓을 시간이 없어요. 그때 되면 날씨도 덥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지금도 더운데 그때 산에 오르면 말도 못합니다.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오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이게 추울 때 올라야 몸의 온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걸 또 갖고 오늘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썩은 참나무 해가지고 소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 정도 더 나왔는데 요거는 이게 소통이 안 나올 것 같죠? 너무 얇아요. 자, 이렇게 저희 엔진톱입니다. 엔진톱이고 이거 너무 얇은 것 같습니다. 이건 소통하기가 그래도 하나는 나오겠는데. 걱정되네. 이거 어떡하냐. 내일 한 번 더 쉬어야 되나? 자, 이렇게 나도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거 하나가 나올 것 같네요. 하나 만들죠, 뭐. 설통 하나 살려면 7만원, 8만원씩 하는데, 만들어가지고 하나 더 놓겠습니다. 이왕 만들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아직 높게 없는데, 좀 가져가야 될 거. 재료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됐어. 올해는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산에 올라서 설통을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한 30개 있는데 30개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저 이쪽 산에 설통으로 꽉 채워 보겠습니다. 한번 저쪽에 길 건너죠. 길 건너에 거기도 아주 황소자리 아래죠. 황소자리가 좋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한 설통 10개 놓으면은 한 10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10개 다 들어가는데 너무 또 벌통을 또 한 군데 몰아버리면 다른데 벌통 놓을 데가 없으니까 한 10개만 놓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놔가지고 뭐 10개 넘으면 한 6개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데도 바위가 꽤 큽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 벌통을 하나 놨었어요. 2년 동안 놨었는데 벌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위로 옮긴 겁니다. 요 바위
배에 딱 하나만 있어. 여기 여러 개가 있으면 좋은데 딱 잘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양지 마른 곳입니다. 양지 마른 곳이고 햇빛이 아침 7시부터 지금 5시죠? 5시인데 지금까지 해가 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원래 여기 밑에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있었는데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바위 옆에, 바위 큰 거 옆에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좀 밀라 붙여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벌 들어오겠나요, 여러분? 아이고. 자, 이렇게 지금은 빈통이지만 한 5월달에 또 여러분께 이렇게 벌 들어온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의 책임이고요. 또 여러분, 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제 영상 보시면서 또 재미난 거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벌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아, 태양봉입니다, 태양.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진짜 아침 7시부터 해가 들어와요. 여기 좀 개간해가지고 차단만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런 거 보온 덮개 이거 좀 깔아가지고 날아지 좀 쳐가지고 여기다가 벌통을 몇 개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 다 구지뽕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구지뽕 농장이고요. 가시오가피 구지뽕 나무라서 저희는 꿀이 나오면은 구지뽕 가시오가피 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앞전에 영상 남겨주신다, 여러분. 제가 아주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 앞전에 영상 남긴 벌집, 여기 벌집 위치인데요. 벌들이 다 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 폐사했고요. 너무 화납니다, 화나. 아까운 벌들. 여기 저, 뭐라 해야, 아는 분한테 화분 떠가고, 저, 뭐야, 설탕물 있지 않습니까? 설탕물. 얘네들이 지금 여기가 얼어가지고, 물이 없습니다, 지금. 저쪽 가야지 물이 조금씩, 이거 계곡에 녹은 건 조금씩 있는데, 얘네들이 그까지 못 찾는 것 같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뭐 아시는 분이 설탕물을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설탕물은, 토종보는 설탕물을 안 넣어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설탕물을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화분떡만 조금씩 줬는데, 화분떡이 설날 전에 와보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다 먹었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설날이고 하니까 연휴 다 쉬고, 저기 꿀벌, 뭐 거기 자재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얘네들이, 야, 며칠 사이에 그냥 떼죽음, 굶어가지고 떼죽음 당했어요. 너무 아깝습니다. 아, 얘네 진짜 군사가 엄청난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아이고, 다 굶어 죽은 꿀벌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유, 이 토봉이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폐사했습니다. 굶어가지고. 아유, 아유, 불쌍해라.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한숨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지금 이렇게 좀 안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이거 얘네들 폐사하고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유, 군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 2천 마리 되는 것 같아요. 한 만 마리, 만 마리? 아, 이거 얘네 어떻게 이렇게 폐사할 수가 있지?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었고요. 그래서 주인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실패는 또 성공의 아버지 아닙니까? 또 오늘 되게 좋은, 올해 좋은 경험 했습니다. 좋은 경험 했고요. 내년에 벌 받아서 실패 없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휴. 저번에 그 저기는 꿀을 따가지고 날라갔고, 저기 거는 굶, 저거는 가을에 말라 죽었고, 여기는 겨울에 먹이 없어 죽었고, 그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10년, 20년 꿀벌 하신 분들도 영상, 저 유튜브 보니까 이게 한 통씩 폐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굶어 죽는 게. 또 이게 사람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이 자연이 사람 마음 같지가 않아요. 뭐 자연은 순리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마음이 찜찜합니다, 진짜. 아휴. 이거를 놔둬도 되겠는데? 갖고 오죠? 잠깐만. 좀 보이지? 아, 놔둬도 되겠다. 어쨌든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갈 이유가 없네. 저 벌통도 옮기려고 합니다. 이거 여기 뭐 넣어봤자 저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쪽으로 산골대기로 바위, 저쪽도 완전 바위산입니다, 여러분. 저쪽도 우리 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황소자리라고 하죠. 황소자리,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 돈 줘도 안 바꾸는 자리라고 하시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또 놔두고 가겠습니다. 놔두고 가겠습니다. 그냥. 내일 또 와야 되는데. 어우. 손이 어마어마하게 시렵네, 지금. 올 것 같아요. 올해는 가을에 꿀 따가지고, 저기 막, 성능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양봉협회 성능검사 해가지고 이 90번 꿀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90번이 뭐 항암 치료 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90번 어제 그 유튜브 봤는데 항암 치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90번이 저도 뭐 몰랐는데 찾아봤습니다. 저 인터넷으로. 이게 만약에 여기서 꿀이 나온다면은 이 꿀이 항암 치료에 좋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또 여기 털통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타나스 나 한번 써, 저, 저기서 거적 작업한 건데 거기서 갖고 와가지고 이게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플라타나스 나무 이것도 좀 파내가지고 마무리 져가지고 소독을 해서 벌통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위 이렇게 밑에 어우 제 옷이 여기 있네요. 어우 추워.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동나무에서 벌통 하나 이렇게 실리콘 쳐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 위에는 벌통이 오동나무가 좀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이 벌통 하나 뜯어가지고 실리콘 쳐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오동나무에 벌통이, 벌들이 잘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위 밑에 여기도 황수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햇빛이 계속 들어와요. 낮에는 거의 해가 뜬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여기 또 냇가가 있는데 여긴 조그만 물이 있어요. 이게 막 산골짜기 약수터 같이 물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벌들이 물 먹으러 오다가 뭐 여기 밀랍 냄새 맡고 벌이 들어오면 딱 좋죠 뭐. 이렇게 어우 너무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저쪽에 또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쪽에도 이렇게 나중에 벌통 놓을 예정이에요. 이쪽이 다 90봉 농장입니다, 여러분. 90봉 농장이고요. 가끔 이제 개복숭아, 뭐 가시오가 피도 있는데 90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쪽에 또 바위 밑에 오늘 다 저 포대 작업했습니다. 저거 테이프로 파킹하니까 어우 테이프 양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햇빛 가려고 이렇게 테이프를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도 보다가 아이 거기서 찬스를 받아가지고 저 자루 있잖아요. 자루가 뭐 여름에도 뭐 차단 햇빛 차단도 되고 바람도 솔솔 들어오고 저게 뭐 비닐이 아니라서 여름에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게 뭐 그늘막 비슷하게 천이로 돼 있잖아요. 자루가 그늘막처럼 자루에 그 구멍도 뽕뽕 나 있고요. 저렇게 뭐 해놓으면은 애들 벌들 식성이 햇빛을 싫어합니다. 햇빛을 싫어해가지고 거기에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제가 자루를 다 이렇게 씌웠어요. 보통에다가 어떻게 여러분들 괜찮은가요? 저의 생각은 어떤가 여러분 생각은? 제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루에 싹 씌우니까 아직 벌 들어오면 또 벌들이 또 하얀 색깔을 좋아하잖아요. 빛나는 거. 또 저기 또 자루가 하얀색이라. 자, 여러분도 뭐 저렇게 이 영상 보시고 저 하얀 자루 사가지고 벌통 덮어보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뭐 저 사료포대 안 해도 뭐 사료포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종이잖아요. 비 맞고는 찢어지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료포대는 올해 뭐 또 장마철 같은 날은 사료포대 덮어놓으면은 난장판 되니까 저같이 이게 자루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벌도 유인하고 애들 햇빛 차단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우, 날씨가 영하 한 10도 되는 것 같아요. 손이 꽁꽁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벌통 넣는 거 또 영상 또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자,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